안녕하세요, 나르샤입니다. 16화 4인조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 나르샤 씨. 최근에는 연기자로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일일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배우분들하고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으로 행복한 요즘 큰 힘이 되는 분이 있답니다. 감사한 분들은 되게 많은데 지금 현재 저의 어떤 목표랄까? 좀 배우고 싶은 분인 것 같아요. 이휘양 선배님이세요.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배우 이휘양 씨는 사실 처음에 쉽게 다가가기 힘든 선배였다는데요. 겉으로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다가가지? 하는 모습이었는데 저 역시도 사실 뭐 좀 없지 않아 있었죠. 좀 무섭다. 그치만 진짜 지금은 정말 많이 배우는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메시지도 가장 많이 주고받고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 분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좀 연기의 깊이나 사실 이런 건 좀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연기가 깊이가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하나 되게 많이 잡아주시죠, 현장에서. 근데 저는 정말 현장에서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좀 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확실히.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배우고 옆에 계신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극중 모녀로 나오는 두 사람은 이제 선후배 사이를 넘어선 애틋한 사이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정말 엄마와 딸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있는 엄마도 진짜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너희 엄마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너무 보기 좋은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엄마.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로는 표현을 못 드렸지만 이 작품이 끝나고 나면 가장 큰 선물로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열심히 즐겁게 엄마와 딸로 같이 살아봐요. 부족하지만 더 많이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도 곁에서 힘이 돼주는 소중한 분의 이야기를 샵7004로 보내주세요. 사연을 뽑아 매월 한 분에게 100만 원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